오늘 저희 주제가 소통인데요. 계명대학교 목요철학 세미나는 34년 동안 이 소통을 위해서 바로 이 토론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겪은 분들을 취직을 시켜보니 아프다, 힘들다, 적응 못하다, 그럼 한국 그 사업들을 만나보면 안 쓰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분들에 대한 그 입문 치료를 그 찾아가는 인문학교실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고충을 다 쏟아내고 쓰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 회복 탄력성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인문학을 진행을 하려면 관련 그 시스템들을 좀 인력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 준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고 또는 가정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독성스럽고 지혜로운 시민을 갖다가 양성하는 것인데 총명해지면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고 통제해서 그것을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의 성취에도 도움된다.